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현장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옹기를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옹기 엑스포가 울산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첫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세계 40여 개국의 옹기와 장인들이 참가한 2010 울산 세계 옹기 문화 엑스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은 울산 상공회의소 차이완 상근 부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 경제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울산 상공회의소는 최근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93회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옹기를 소재로 하는 2010 울산 세계 옹기 엑스포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옹기 마을 등에서 오는 25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0 울산 세계 옹기 문화 엑스포는 지난달 30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장장 3년 6개월의 준비 끝에 울산 시민들을 비롯한 국내외 관람객들을 맞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울산의 외고산 옹기 마을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옹기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옹기가 통하는 숨쉬는 그릇인 용기는 그 기능성뿐만 아니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울산의 외고산 옹기 마을이 옹기 문화를 계승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박명 울산시장도 개막식에서 옹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세계적인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는 우리 울산이 우리나라 옹기 최대 집산지이면서 수천 년 옹기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이러한 옹기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면서 계속 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그 뜻이 있습니다. 이번 옹기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은 마을 지구 숨 공간과 공원 지구 심 공간으로 구성된 행사장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변모한 옹기 마을과 실용성,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옹기 제품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장 내 동선을 따라 옹기를 활용한 체험놀이 및 음식 문화관, 옹기를 직접 만드는 제작 프로그램에 차례로 참여하며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가을 소풍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Ongi is like the mother of, I think of Ongi like the mother of Korean culture because Ongi jars or storage jars have nourished Korea throughout history. You know, without Ongi, you have no kimchi, no good kimchi anyway. 제가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런 옹기에 대한 이렇게 무슨 지식이라든지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와서 보면 예전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생활 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또알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세계 42개국에서 옹기 관련 제품 및 장인들이 참여한 이번 2010 울산 세계 옹기 문화 엑스포가 수천 년 삶의 지혜가 담긴 생명의 그릇, 옹기의 가치를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SEN 박경호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차이완 울산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을 모셨습니다. 산업수도 울산 경제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울산 상공회의소가 최근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변화와 혁신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보시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울산 상공에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 같은 변화가 이루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 먼저 그 총체적인 그 변화의 흐름을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고 또 막연히 할 수도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상공회의소의 현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석 결과 상공회의소가 고객인 기업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 흐름의 첫 번째 과제가 고객인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실현시키자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경쟁 체제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변화 흐름의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부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와 함께 그 고객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인식한다는 말씀 참으로 신선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부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고객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문제는 지난날에는 그 울산 상공회의소가 단순히 기업으로부터 회비만 받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바꾸어야겠다는 것이 고객에 대한 개념 인식의 전환입니다. 기업과 상공회의소가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해 가면서 기업이 상공회의소가 하는 많은 부분에 많은 일의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 고객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모든 문제를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기업에만 찾아갔는데 지금은 문제를 발굴하고 또 미래의 문제까지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업체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원활히 시시각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전 직원 평생 전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으로 어떤 문제가 인식됨과 동시에 해결되는 동시화를 추구함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속도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출범할 당시에 900개 회원 업체에서 지금은 1300여 개에 달하고 있고 회비도 전국 최고의 그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그 증가되고 있습니다. 빠른 그 변화와 혁신 속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은 뭐 매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가운데 그 무엇보다 그 빠른 변화와 신속하게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부회장님 그 조직 구성원들은 이 같은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좀. 예, 우리 직원들이 그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적은 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날의 답습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단편적인 사고,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매트리스 구조로 바꾸어 시스템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에 의존해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일이 업무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그 시스템 속에서 전 과정이 평가되고 그러한 결과들이 기업과 소통함으로써 기업의 많은 요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그 울산 상공회의소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펼치는 각종 성과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그 울산 상공회의소는 요즘 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회장님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희들이 기업 애로 발굴을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 100여 건의 애로를 발굴해서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지금 현재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50여 건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서구 화학단지 내 21개사가 용암 폐수 종말 처리장 건설비에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300여 원 가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233억을 국비에 반영시켜서 그 자금 압박을 들어준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시설 투자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2009년까지 종료되는 걸 1년간 연장해서 2010년까지 연장한 바도 있습니다. 기업이 그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 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2010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울산에 있는 모 기업의 경우는 천억 가까운 시설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용 창출도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보험료 부과 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바뀜에 따라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반영시켜서 기업에 많은 자금 압박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금 정부 정책이 작은 정부 지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그간 7년여간 추진해온 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를 상공회의소가 정부 각 부처에 제대로 건의하여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산업수도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반면에 그 기업체의 99.8%가 중소기업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금과 인력 측면은 물론이고 해외 판로 등 각종 그 부분에서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그 상의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뭐 대책이 있으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중소기업의 애로 중에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많은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155개국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많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판로 경영에 관한 여러 가지 기업 정보를 지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 창업에서 폐업까지 법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조세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상공회의소도 그러한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 울산 상공회의소 내에 유엔 조달 시장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유엔이 연간 18조 원 규모의 그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지금 현재 0.4%밖에 점유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울산 상공회의소는 울산 기업인들에게 그 유엔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등록과 입찰 절차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베트남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역 기업의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수출 상담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울산이 가장 열악한 부분인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특허 출원 문제입니다. 울산이 광역시 중에 가장 지금 마지막 위치에 점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400%에 가까운 증액을
내년도에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전에 그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울산 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지식이나 정보 분야에서 뭐 뒤떨어지는 게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런 부분을 상위에서는 어떻게 기업인들을 위한 그 뭐 지식과 정보에 대한 소통 제약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부회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상공회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CEO를 대상으로 한 그 경제 상황과 경영 정보를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또 기업의 중간 계층, 실무자 계층을 위해서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EO를 대상으로 한 그 경제 상황과 경영 정보 맞춤식 제공의 예를 들면은 매월 그 울산 경제 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해서 다양한 그 기업 경영 정보를 지금 CEO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울산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해서 매년 7, 80명의 CEO들을 지금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그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범 국가적으로 그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울산 상위에서는 이와 관련 어떤 뭐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회장님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금융위기가 발단돼서 경제위기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고, 특히 울산 산업도시도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실업률이 4.2%에 달해가지고 35만 명이 실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울산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산 상인은 민간기구로서는 최초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당일 취업희망자가 6,500명에 이르는데, 그래서 한 500, 600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취업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큰 기폭제가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서 청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서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을 마련해서 많은 취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인턴제는 지난해에는 우리가 목표보다 거의 배를 달성했고, 금년에도 그 목표치를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부회장께서는 그 고향이 울산이십니다. 이 때문에 그 최근 그 취임하실 때 취임 인사를 통해서 고향과 시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회장님 그 고향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향만큼 가슴 속에 따뜻하게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선비들도 낙향하여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을 큰 보람과 가치로 생각한 것이 역사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30여 년간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 이름만 전념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울산의 미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의 그 미래 발전에 저희 작은 보탬이 이렇게 담겨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고향에서 봉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봉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에서 차이완 상전 부회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